취한 윤 씨의 모습이 카메라 앞에 등장해요. 이게 기자회견 할 때, 그러니까 안 기부는 그때 윤 씨의 납북진술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지만 내색을 안 했어. 안 했지. 왜냐면 기자회견에서 연기를 해야 하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윤 씨는 자기 거짓말이 탄로난지 모르고 있었대, 안 기부에. 안 기부를 포함해서 모든 걸 속였다 라고 생각한 윤 씨가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냥 도착한 데가 바로 여긴 중전이야.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말해봐. 거의 무서운 데잖아요. 그치. 남산 안기부 조사실로 끌려갔던 거야. 거기서 혹독한 조사를 받아. 야, 너 뭐 우리한테 숨긴 거 있잖아. 다 알고 있어. 다 사실대로 개발 마! 하지마. 이틀 만에 모든 걸 자백하지. 죄송합니다. 아내를 죽이고 살인을 덮으려고 납치 사사건을 벌였습니다. 근데 이때가 수지킴의 시신이 발견되기 15일 전인 거야. 그래서 이때 자백을 할 때 수사 담당관이 있었을 거 아니야. 보고를 했대, 부장님한테. 국가보안법 위반과 살인죄로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. 보고를 했는데 부장님 왈. 이미 북한의 만행으로 보도됐으니까 사건을 묻어라. 와. 이 천인공노할 철면피의 살인자를 반공투사, 영웅으로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그렇지. 원인범인을 기만하는 거 아니야. 그렇지. 이 부장님 누군지 알아? 누군데? 자, 힌트를 줄게. 장 씨야. 장? 한 사람밖에 없는데. 장. 장세동? 장세동. 그렇지. 장세동 안기부. 나 그 이름이 기억이 난다. 그래. 이분의 그때 별명이 의리의 돌쇠였대. 평생 의리를 지키면서 모신 사람이 전두환이야. 전 씨가 대통령이던 1980년대 초중반에 장세동이 경호실장을 거쳐서 안기부장을 입대를 받지. 그렇지. 그래서 전두환의 분신, 전두환의 그림자로 불렸죠. 경호실장 하고 있을 때 경호 방식이 독특했어. 왜? 이른바 심기경호라고. 심기경호. 심기경호? 그러니까 전두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만들면 안 되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알겠다. 무슨 일인지. 그치. 이게 심기경호야. 그러니까 뭐냐면 각하가 찾으면 5분 내로 출동할 수 있게 항시대기라고 돼. 그리고 각하와 똑같은 향수를 뿌려. 아이, 냄새로 거슬리지 않게. 그리고 각하의 새벽 산책길에 새똥이 있을 수 있잖아. 그 새똥을 없앨 화학약품을 개발. 와.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해. 그러니까. 너무 애 키울 때도 그렇게 하면은 거짓말이 없어져. 새똥도 밟고 개똥도 밟고 그러면서 커야지. 모든 것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, 신기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일들까지 한 거잖아. 근데 윤 씨의 납치 자작극이 있었던 1987년 1월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했을 때였어. 왜 불편했어요? 왜 그랬을까? 87년 1월에? 87! 87이네! 1987이네! 그렇지. 조성아리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민주화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.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완전 코너에 몰리고 이 군사 정권이 완전히 휘청휘청 된 거야. 그래서 각한 신기가 너무 그냥 어지러운 틈에 그때 마침 이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 카드가 떨어진 거지. 그러니까 그 뭔가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. 그렇지. 바로 납북 미수 사건.